지금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 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겁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 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 라는 생각도 커져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 구조는 이렇듯 우리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 광장과 촛불 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뺏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또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국가 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적실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 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사람 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 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 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 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또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 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 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 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또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은 42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천억 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 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 1천억 원 증가한 19조 2천억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 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천 개 만들겠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 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 지원금과 세제 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도 두 배 확대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청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 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 국가 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천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천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9,704억 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 8천 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 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 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 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천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 지원 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간합동 창업 지원,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또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 기반으로 한국형 창작 활동 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 안전, 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조기 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 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재 안전관리 예산 18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 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 연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 예산은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삼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1만 6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시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 참여 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입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50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 안심 임대주택 지원 사업 356억 원, 재택 원격 근무 인프라 지원 20억 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 참여 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공약 사업도 많습니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성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게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